안녕하세요. 속뿌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셀럽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정말 딱 하나의 영상만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영상 딱 하나로 핵인싸가 되었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장산범 쫓는 고준표 군입니다. 때는 한창 학생들이 집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던 작년 5월 유튜브에는 학원에서 찍은 장산의 흰색 괴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11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처음 보면 정말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쌤 찍었어요 찍었어요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이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찍었다는 거야 라는 심리로 몇 번 더 돌려보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산속 어딘가에 하얀 점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엔 이렇게 이 영상 앞으로 유명해지니 미리 와드박자는 댓글이 달리며 댓글로 장산범이라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장산범은 인터넷을 통해 도시전설처럼 회자되는 부산의 장산에서 출몰한다는 호랑이를 닮은 요괴로 환각과 성대모사 능력까지 갖추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괴생명체입니다. 실제로 13년에 장산범에 관련하여 많은 목격자들이 나오자 아예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 궁금한 이야기 Y 클립 유튜브 영상 역시도 고준표 어린이의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장산범이 점점 유명해지자 웹툰에도 종종 소재로 나오고 장산범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개봉하기도 하고 신비아파트 시리즈에도 나오는데요. 정말 고준표 학생의 영상을 확대해서 느리게 보면 의외로 사람보다는 훨씬 큰 무언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장산범일 거라는 추측과 그 근거를 남기는데요. 그렇게 이 영상은 딱 한 개로 수십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준표 학생은 완전히 장산범이라고 단정 짓고 장산범 잘 나온 부분 올립니다 라며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데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무언가가 정말 좀 신기하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더 있다며 지적하는 경상도 사투리가 킬포인데요. 역시 사람들은 해당 흰 무언가의 정체에 대하여 댓글을 통해 어마어마한 토론을 합니다. 이미 이때도 고준표 학생은 학교에서 원탑 핵인싸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예 MBC 오늘 아침에서도 이 고준표 학생과 함께 장산범을 찾는 방송을 하며 공중파까지 탑니다. 인터뷰를 하는 고준표 군의 목소리와 말투는 정말 침착하고 어른스러워서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방송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을 올라가게 하여 비슷한 각도로 촬영해 보기도 하고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등산객일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립니다. 핸드폰으로 줌을 당겨서 찍으면 뭔가 되게 피사체가 커지고 빨라 보이고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고준표 군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위로의 댓글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헌터 윤시원도 고준표 군과 함께 장산범을 추적하기도 했지만 결국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말 장산범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학생이 되었네요. 다음은 창문 빌런 아저씨입니다. 무려 8년 전에 올라온 영상 하나로 일약 대스타가 되신 분인데요.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두 테스트입니다. 스마트락이라고 하는 방범창 테스트 영상인데요. 정말 비장하게 절대로 열리지 않고 또한 2mm짜리 창문이라며 창문도 깨지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창문을 여는 시범을 보이는데 목장갑을 끼고 꽉 잡으세요 라고 한 후 정말 사정없이 창문을 열지만 절대로 창문이 열리지도 않고 창도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창문을 여는데요. 소매까지 걷는 모습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심쿵을 선사하기도 하였고 진심으로 온 힘을 쏟는 표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영상은 당시에도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 퍼지고 이후로도 굉장히 좋은 합성 요소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식의 리믹스는 당연히 나왔으며 아예 3D로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로 이 부장님은 스브스 뉴스와도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되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올려보자 라는 마인드로 때 묻은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진심 하나로 전 국민이 얼굴을 아는 핵인싸가 되셨네요. 다음은 미애떠주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평범한 영상인데요. 그냥 코끼리의 큰 코를 칭찬하는 영상이지만 1억 7천만 뷰에 댓글만 1천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유는 유튜브 최초의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2005년 2월에 유튜브가 최초로 생기고 이 최초의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이분은 유튜브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자웨드 카림으로 심지어 이분의 채널엔 이 영상 딱 한 개밖에 없는데 190만 명이라는 굉장한 구독자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165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좋아요를 받은 댓글도 있는데요. 바로 해당 영상이 찍힌 동물원의 계정이 적은 댓글로 자웨드 카림이 유일하게 하트를 누른 댓글이기도 합니다. 아예 4K에 60fps로 업스케일링한 영상도 올라왔는데 이 영상도 140만 조회수가 넘어가니 정말 유튜브 치트키 같은 영상이네요. 한국에서의 최초의 유튜브 영상은 2005년에 올라온 Why We Drink라는 영상인데요. 체니윤이라는 분이 올린 영상인데 진짜로 그냥 술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유튜브 공개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을 하고 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실리콘밸리의 외국인 지인에게 초대를 받아 이 영상을 올려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지금도 여러가지 강연이나 IT 관련 영상은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대한민국 최초 유튜버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에 이후의 이야기도 올리셨는데요. 당시 본인은 다음에 R&D 센터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전사 신규 서비스 구현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벤치마킹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안하였고 그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다음 TV팟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영상에는 이런 댓글들도 달렸었다는데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성지순례 필수 코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개는 아니지만 딱 두 개의 영상으로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인데요. 바로 쉐이크 엘입니다. 이분은 핵인싸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매우 힘든데요. 이미 인싸의 수준을 초월해 신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노동요와 이마트 노래로 대한민국 인터넷을 휘어잡았는데요. 노동요는 2000년대에 유행했던 가요들을 1.5배속으로 이어붙였는데 정말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하면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어 금방 끝낼 수 있게 되었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 노래로 인해 가능해졌다면서 사람들이 세이크엘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그는 점점 신이 됩니다. 이 핵폭발 앞에 엘모가 합성된 그림 역시도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모으는데요. 이후로 굉장히 많은 노동요 패러디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영상처럼 480p가 아니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마트는 모두가 아는 이마트 로고송을 2배속으로 반복 재생한 영상인데요. 이 역시도 컬트적 인기를 모으며 그를 더욱더 신격화시킵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MBN에서 뉴스 기사로 쓰기도 하였고 진용진도 그에게 댓글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하기도 하는데요. 취재대행소 웽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엘모 채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결국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건 이후로 세이크엘은 인터뷰에 응한 적도 컨택한 적도 없고 다른 채널도 안 만들었으며 SNS도 안 쓰고 다른 영상에 댓글도 안 단다는 글과 함께 더 이상 신상을 캐서 귀찮아지면 영상을 내린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취재대행소에서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예전 직장에서 이분의 영상을 따라서 합격 노동요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분의 정체는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뭔가 신성모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